네, 자, 촬영 확인하고 영어원 동화권 4과 한번 해보겠습니다. Like the Sun이라고 되어있네요. 일단 제목은 Like the Sun이고요. 뭐 해를 좋아해라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해와 같이 뭐 이런 뜻으로 전치사의 목적어인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뭐. 제가 이거를 이제 저 발음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 이 새끼야라고 읽어야 될까? 뭐 고민을 하다가 그건 아니고 Shaker라고 읽으면 좀 그나마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Shaker는 믿었습니다. That 이하라고 믿었고요. 당연히 that 안에는 또다시 주어 동사가 있겠죠. 그래서 진실이라는 것은 해와 같다라고 믿었답니다. 그러면은 진실은 지금 약간은 해랑 비슷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네요. 그러면은 해에 어떤 특성이 있으니까 진실의 어떠한 특성과 똑같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한번 가봅시다. 자, no human being이니까 이제 아무도 아닌 거죠. 어떠한 인간도 can ever look at. ever는 이제 부사적으로 들어간 거요. look at, 볼수 없다는 거야. at it, 이것을요. directly니까 직접적으로는 볼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거는 뭘까? 해를 뜻하겠죠. 해를 직접적으로는 어떠한 사람도 볼수 없대. 왜? 눈부시잖아. 그지? in the face. 그러면은 얼굴을 직면해가지고 직접 볼 수는 없다라는 거야. 다음, without ing가 나옵니다. 이건 옆으로 땡겨갖고, 옆으로 땡겨갖고, 추가적으로 전치사 플러스 ing를 저는 항상 네 가지를 알려주는데요. 그거는 무조건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in ing. 두 번째는 by ing. 세 번째는 뭐 있지? on ing. 네 번째가 without ing인데요. 네 개는 무조건 알아두세요. 그래서 in ing는 내가 새로 갈까? 뭐뭐 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by ing는 뭐뭐 함에 있어서. on ing는 뭐뭐 하자마자. 그리고 마지막 without ing가 뭐뭐 하지 않고서 또는 아는 채로 이러한 뜻이 되겠죠. 뭐뭐 하지 않은 채로 뭐뭐 하지 않고서. 그래서 전치사 ing는 이네 가지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without blinking이니까 무슨 뜻일까? 깜빡이지 않고서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또는 being dazed 되는 것 없이.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나 ing, ing예요. 병렬 구조는. 그런 거 없이는 해를 볼수 없다라는 거고, 그렇단 소리는 요 해라는 거는 은유적으로 뭐랑도 비슷하다는 거야? 진실이라는 것도 조금 비슷하다는 거지. 즉, 사람들은 진실을 똑바로 못 본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진실이라는 것도 똑바로 못 본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봅시다. He thought. 그는 생각했어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that 이하라고 생각했는데요. essence of human relationship이니까 인간 관계의 정수는 consisted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다음에 in tempering truth. 그럼 뭔가 좀, 이제 약간 매력적인 그러한 진실 속에 존재한다라는 거야. 인간 관계의 정수는. So that, 그래서 이것은 might not shock anyone. 어떠한 사람도 충격을 주지 않는다. 뭐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실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람한테도, 여기서 이시라는 게 진실이 되는 거잖아요. 진실이라는 거 어떠한 사람한테도 충격을 주지 않는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So, 그래서 he, 그는요, decided, 결정했어요. 투부 정사하기를 결정했죠. 만들기로 결정했어요. 뭘 만들기로? 오늘을 유니크하게 만들기로 결정한 거죠. 그죠? 오늘을 유니크하게 만들기로 결정했어요. 그게 뭐냐? 그는 주고 받아야만 합니다. 뭐를요? The absolute truth니까 진짜 절대적인 진실을 주고 받아야만 한다라는 거야.
다음에 이제 whatever happened라고 하는 거는 부사절로 온 거고요. 그리고 요 whatever는 똑같은 뜻이 no matter what이죠. 무엇이든 상관없이라는 뜻이 되고요. 무엇이든 상관없이라는 뜻이고. 그럼 여기서는 what이 주어고 happened가 동사니까 무엇이 일어나든 상관없이라는 뜻이죠. 즉 여기서의 부사절은 상관없다라는 뜻이에요. 무상관, 양보절입니다. 상관없이의 느낌을 가진 부사절, 양보절입니다. 그래서 무언가가 일어나든 상관없이 완벽한 진실만을 주고받아야 된다라고 결정을 한 거야. 약간 좀 특별한 거지. 그지? 그러니까 반드시 진실만을 내가 말하고 진실만을 받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야. 왜? 아니 이런 거 해와 같이 직접적으로 볼수 없다며 진실을. 그러니까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직접 한번 보겠다는 거지, 해를. 그지? Otherwise. Otherwise의 뜻은?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으면, the life, 삶은 was not worth,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할 가치가 없어? ing 할 가치가 없을 거예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알아두면 좋은 게, 이제, be, worth 다음에 ing를 보통 받습니다. 그럼 해석이, 얘는 ing지만 수동 해석이 일어나서, 뭐뭐 될, 가치가 있다예요. 뭐뭐 될 가치가 있다. 그럼 삶이라는 것은 사는 게 아니라 사라짐 당해야 되지. 왜냐면은 사람이 삶을 사는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질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의역하시면 되겠네요. 그지? The day ahead. 그러면 앞에 있는 날은? seemed, 보입니다. 어떻게? for, 가득 차 보여요. 뭐로 가득 차 보이냐면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보입니다. to, shaker. shaker에게는 굉장히 많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보인다라는 거야. 앞에 있는 날들이. 그지? he, 그는요, told, 말했습니다. no one,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about his experiment, 그의 실험에 대해서 아무한테도 안 말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실험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는 뭘까?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하루를 보내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실험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진실만을 주고받는 하루. 그죠? 봅시다. The very first test. 가장 제일 처음, 여기서 the very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바로 그,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그첫 번째 테스트는 came, 왔습니다. 언제 왔냐면요, 주어가 동사할 때 왔어요. 언제 왔냐면 그의 와이프가 서브, 제공했을 때예요. 그에게, 뭐를요? 그의 아침 식사를 제공했을 때, 그때 첫 번째 시련이 닥친 거야. 테스트가. 그럼 여기서의 테스트는 무슨 뜻이야? 이거잖아.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테스트가 되겠지. 그지? 봅시다. 그는요. 자, hesitated는 망설이다라는 뜻이야. 그다음 over the dish니까 그 음식 앞에서 좀 망설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the dish라고 쓴 거는 그 음식이잖아. 그 음식이 뜻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아침 식사가 되겠죠. 그래서 그 식사 앞에다 두고 망설였다라는 거야. 그다음 다시 컴마 찍고 위치가 나옵니다. 컴마 찍고 위치는 계속적 용법이죠. 자, 계속적 용법은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줬지만, 한번더 옆에다 놓고 한번 다시 봅시다. 옆으로 갑니다. 자, 일단 계속적 용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컴마 찍고 위치가 나오는 걸 보통 계속적 용법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뭐 정확히 따지면은 컴마 찍고 관계사절이 나오는 거를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지만, 일단은 그냥 이렇게 보면은 얘 해석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응, 근데 그건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랬죠. 그럼 컴마 찍고 후는 정민아, 어떻게 할까? 응, 근데 그 사람은
그러면은 이제 다시 계속 응용입니다. 컴마 찍고 where는 해석 어떻게 할까? 당연히 근데 거기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죠? 그럼 이제 좀 더 어려워집니다. 좀 더 어려워지는 거 한번 가봅시다. 거의 신고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첫 수업이니까. 컴마 찍고 one of which는 해석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 것 같아? 컴마 찍고 one of which야. 그러니까 봐봐. 근데 그건, 근데 그 사람은, 근데 거기는. 그러면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면 간단해. 근데 그것들 중 하나는. 이러면 돼. 그지? 그것들 중 하나는. 간단하죠? 이거 조금 크니까 조금만 줄일게요.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그죠? 좀 더 최첨단.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알면 좋은 거는, 얘랑 똑같은 거는, and를 쓰고, 그지? 그 다음에, 주어 동사를 완벽한 형태로 써도 상관없어요. 또는 and 말고 but을 써도 돼요. 의미상으로 but이 맞다고 한다면 but을 쓰셔도 좋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볼게요.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 자, 그는 망설였습니다. 음식을 앞에 두고. 근데 그건 이렇게 해석하잖아. 근데 그건 그녀가 생각했어요.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대절 이하라고 생각한 거야. 뭐라고 생각하냐면 봐봐. 대절이 나오면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지. 근데 지금 동사만 나왔지. 그럼 여기 있는 주어가 뭐야? 여기로 간 거야. 이해됐어? 여기 있는 주어가 일로 간 거야. 그녀가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녀가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뭐였다고? 그녀의 베스트 쿠킹이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다시. 그는 망설였습니다. 그 음식을 앞에 두고. 근데 그 음식은 그녀가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베스트 쿠킹이라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야. 예를 들면은 내가 제일 잘하는 음식을 해준 거야. 아내가 제일 잘하는 음식을 해줬는데 그 앞에다 두고 망설였다라는 거지. 그지? 그럼 얘를 만약에 and 주어 동사로 쓰면 어떻게 될까? 한번 해볼까? and 주어 동사로 쓰면 어떻게 돼? 컴마가 사라지면서. 또는 컴마를 써도 돼. 컴마를 써도 돼요. 컴마를 쓰고 and를 쓰고 그 다음에 she thought 그 다음에 it was her best cooking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는 그 음식을 앞에 두고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베스트 쿠킹이라고. 또는 그리고가 아니라 but도 가능하지. 근데 그녀가 생각했을 때 그것이 그녀의 베스트 쿠킹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잖아. 이해됐어? 계속적 용법은 항상 이런 식으로 접속사 들어가고 완성절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대신에 차이점은 뭐야? 여기서는 이 위치가 일로 빠졌잖아. 근데 여기서는 여기에 써줘야 된다라는 거죠. 됐죠? 다음 갑니다. 됐다고 봐. 자, she asked. 그녀가 물어봤어요. 이제 와이프가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이렇게 물어본 거야. 왜 이것이 isn't good? 좋지 않아? 라고 물어본 거죠. 자, isn't it good? 이라고 얘기했어. 이거 좋지 않아? 라고 물어봤어. 그러면은 만약에 좋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yes야, no야? isn't it good? 이렇게 얘기했어. yes야, no야? 좋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영어에서 좋다는 무조건 좋다야. yes is, yes means yes예요. 알겠지? 그럼 isn't it good? 이라고 얘기해도 yes it is good이고 is it good? 이라고 얘기해도 yes, it is야. 무조건. 좋으면 무조건 yes, 나쁘면 무조건 no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 좋지 않아? 라고 물어봤고 at other times지. 그럼 다른 때라면이야. 다른 때라면. 다른 때. 다른 때라고 하는 거는 평소겠죠. 그러니까 오늘이 아닌 다른 때니까 얘는 이제 평소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평소에
그는 would have considered죠. 그지? 그러면은 아마 고려했었을 것이다. 야. 근데 잘 봐봐 여러분들. 이거 시제가 좀 이상하지? would have pp? 이거 어서 많이 나오는 시제니? would have pp? would have pp? 이게 가정법 시제예요. 자, 가정법 시제 잘 모르겠으면은 제가 가정법 영상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가정법 시제고요. 얘는 과거의 반대의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써두세요. 과거의 반대의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즉, 다른 때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왜? 지금은 아닌데 다른 때라면 이란 뜻이잖아. 그지? 다른 때라면은 그는 고려했을 텐데야. 그럼 지금은 고려 안 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지? 다른 때라면 아마 고려했을 거예요. 뭐를요? 그녀의 마음을 좀 고려해서 아마도 말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의 said라고 하는 것과 여기에 considered가 병렬이 되면서 여기도 역시나 would have said가 될 겁니다. 또는 he would have said가 되겠죠. He would have said.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뭐라고? I feel full, that's all. 나는 느낍니다. 뭐라고? 배부르다고 느껴요. 그게 다예요. 이렇게 아마 말하게 했을 거라고. 자, 봐봐. 그렇게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겠지. 왜? Would have pp가 주는 의미가 그거인 거야. 그러니까 과거의 반대의 결과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고려 안 하고 이렇게 말 안 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그리고 나오죠. But, 그러나 today, 오늘, 이제 온 거죠. 그는 말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것은 isn't good, 좋지 않아요. 라는 소리는 여기에 대답은 아마도 no였겠죠. 아니, it isn't good, 좋지 않아. I can't swallow it. 뭐야? 나 이거 못 삼키겠어. 최악이야. 여긴 얘기했네요. 당황스럽죠. 그죠? So, 그는 보았습니다. 그녀가 윈스 하는 걸 봤어요. 막 흠짓 하는 걸 본 거예요. 여기도 역시나 이제 지각동사가 나왔으니까 목적 보어에는 동사 원형이나 ing가 나온 거죠. 그래서 ing도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스스로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한 거야. It cannot be helped죠. 그럼 여기서 재밌는 게 help는 뜻이 뭐로 알고 있습니까? help 그쵸. 아무도 대답 안 하니까 돕다라고 알고 있죠. 그죠? 근데 얘가 help라는 뜻이 좀 특이하게 돕다라는 뜻 말고도 또 하나가 더 있거든? 뭐인지 혹시 아시나요? 맞아요. 그쵸. 피하다라는 뜻도 있죠. 그죠? 피하다. 헬프는 돕다라는 뜻과 피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피하다라는 뜻이 된 거야. 그럼 it can be helped 라고 하면 이건 피할 수 없어.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알겠죠? 진실은 뭐와 같으니까? 해와 같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왜? 한번 맞서보자라고 했잖아. 그지? His next trial. 이것도 역시나 아까 이 trial이라는 단어는요. 약간 테스트랑 비슷한 거죠. 아까도 이제 첫 번째 테스트는 밥 먹을 때 왔다라는 거니까. 그지? 다음 그한 시련은 어디에서 있었냐면요. 오피스에서 있었대요. 언제? 한 명. 뭐 중에 한 명? 그의 코워커 중에 한 명이 came up, 나타났을 때야. to, 누구에게? him, 그에게. 그리고 said, 말했을 때야. 이렇게 말했을 때예요. 뭐라고 말했냐? 다시 이제 물음표 의문문이니까 주어 동사가 바뀌죠. 그래서 너는 did hear 들었니 the news 그 소식 들었어? 이렇게 한 사람이 얘기를 한 거야. 자, Johnny got fired야. get pp면은 수동태죠. 그러면 잘리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해고하다에서 bpp 수동태 걸리니까. 그래서 잘렸어. 뭐 없이? notice 예고 없이 잘렸어. Don't you think? 이제 다시 물어보는 거죠. 생각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너 생각하지 않냐? 뭐라고?
이거 끔찍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물어봤지. 자, 봐봐. 너라고 했어. 그럼 무슨 뜻이야? 끔찍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야? 끔찍하게 생각 안 한다라는 거야? No, I don't think it's terrible이에요. 그지? 나 이거 끔찍하다고 생각 안 하라는 뜻이에요. 라고 쉐이커가 대답을 했어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거는 여기 did부터 terrible까지가 동료가 얘기한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갑니다. He was such a fine man. 이거는 조금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이제 such 관사 형용사 명사 어순 좀 잘 체크해 주세요. So 형감명이죠. 그러니까 잠깐 좀 이렇게 알아둬야 되는 게 얘랑 조금 다른 게 이제 so 형용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관사 나오고 그 다음에 명사 나오잖아요. 어순이. 그래서 search와 so는 어순이 살짝 다르다는 거. 그것만 좀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또 다른 코워커가 begin 시작했어요. to say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요 말은 이 사람이 한 거겠지? 그지?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나 쉐이커는요 방해했어요, 그를. 즉, 껴들었다는 거지. 그지? 여기서 그라는 거는 이제 또 다른 그가 되겠죠. 또 다른 코워커. 그리고 말했어요. I don't think so.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여기서 그렇게, so가 뜻하는 거 뭐야? so가 의미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I don't think he was such a fine man 이라고 나는 생각 안 해. 라는 뜻이겠죠. He always, 그는 항상 treat me poorly, 나를 대했어요. 근데 poorly라고 하는 건 가난하게라기보다는 약간 느낌이 형편없이 라는 뜻으로 보는 게 좀 좋아요. 그는 나를 좀 잘 못 대해줬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어깃장을 놓는다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실제로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랑 똑같아. 채은이랑 나랑 학생이야, 친구야. 요번에 시험을 봤는데, 뭘 또 떨어졌니? 시험을 봤는데, 채은이가, 아, 은지 어떡해, 나 망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면서, 나 망했어. 요번에 막, 어? 요번에 막 45점 나왔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내가 여기서 뭐라 그래? 힘들겠다. 뭐 힘들었겠다. 이런 게 아니라, 네 공부할 때부터 알아봤어. 뭐 이렇게 하면은, 공부 안 할 때부터 알아봤어, 나는. 너가 공부 안 하니까 그 점수 나온 거야. 이렇게 막 그냥, 진실만을 그렇게 얘기하면은 재수없잖아. 그지? 그러고 있는 겁니다. 봅시다. 다음. 무슨 얘기가 나올지. 일단, 다음 갑니다. During lunch time. 자, 점심시간에, 쉐이커는 받았대요. 하나의 노트를 받았대요. 욕으로 오는 건가? From, 누구로부터? Chief editor예요. 그럼 chief는 대장, 우두머리잖아. 족장. 그지? 약간 좀 이게 편집장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 그지? 편집장으로부터의 한 노트를 받았어요. 그 노트는 이렇게 써 있었나 봐요. Please see me. 나를 보세요. Before, 뭐 전에? You go home. 너가 집으로 가기 전에 나 좀 봅시다. 라고 하는 노트를 받았어요. 아, 세 번째 시련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편집장. 그지? 쉐이커는 생각했어요. To himself. 그 스스로에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니까 himself 제기대명사 나왔다는 것도 좀 체크해 두시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that 이하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 자신한테. 이것이 아마도 뭐에 대한 거다? 끔찍한 feature articles니까 뭔가 끔찍한 기사에 대한 거다. 근데 어떤 기사야? 그가 had to write, 써야만 하는 그것을. 이렇게 되겠죠. 그가 써야만 하는 그 끔찍한 기사들에 대한 게 아마 이거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는 hadn't completed야. completed야. 그래서 다섯 개의 기사를 완료를 못 했다는 거고, 여기서 조금 알아두면 좋은 거는 이제 head PP 같은 거. 즉,
더 과거를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시제보다 더 과거부터 해가지고 끝내왔지 못했다라는 뜻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가 과거 시제잖아. 그지? 근데 그 전부터 해가지고 쭉 못 끝내왔다는 거니까 had PP를 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다섯 개의 아티클인데, 근데 그것들은 were, 존재한다는 거야. 근데 due라고 하는 거는 기한이 다 된이라는 뜻이니까 곧 기한이 다 되는 그러한 다섯 개의 아티클을 아직 끝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편집장이 나 좀 봅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느낌이 왔지. 뭔데? 아, 수행평가 다섯 개 못했는데? 선생님이 부르는 거야, 나한테. 망했다, 좆됐다 이러면서. 그지? 가봅시다. 그는요. 자, had PP죠, 역시나. 그지? 그러면은 P에 왔대. 이것도 역시나 더 과거고요. 과거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P에 온 거야. 뭐를? 그 일을. 그럼 밀어왔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4 weeks니까 수 주 동안 쭉 밀어왔다라는 거야. 피해 왔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다시 또 컴마 찍고 위치 계속적용법 들어가죠. 그럼 근데 그건 이라고 해석하는데 이번에는 역할이 뭘까? 뒤에 동사가 나온 걸 보니 얘는 주어겠지. 그지? 그러면 근데 그것은 놓았습니다. 힘, 글을 어디에? 아주 큰 압박 속에 놓았다라는 거죠. 그지? 그럼 얘도 이 컴마 찍고 위치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and, 아, 뭐야, and? and it 정도로 봐도 큰 상관 없겠죠? 근데 그것은 놓았습니다, 글을. 이런 식으로. 그죠? 주어니까. 그래서 이게 뭐 이 정도로 가는 거는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And it put him under great pleasure, pressure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질문입니다. 자, which는 지금 여기서는 단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가 수주 동안 밀어왔다는 그 사실이 그를 압박 속에 넣은 거잖아. 근데 여기 왜 단수면 s가 안 왔을까? 질문. 왜 s가 안 왔을까? 윅스라서? 아니야. 여기서의 위치는 수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가 밀어왔다는 이 사실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지? 그렇지. 과거 시제잖아. 그러니까 S 안 붙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데 생각해보면은 오씨 하면서 속을 수 있는 거죠. 왜? 이 다음에 푸시 그냥 바로 나와? 어? 아닌데? 아니야. 이거 전체 과거 시제야. 알겠죠? 알아둡시다. 푸시죠. 다음 주어. 그는요. 엔터 들어갔어요. 엔터는 목적어로 바로 봤죠. 엔터 인투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요 편집장 방으로 들어갔어요. with 뭘 가지고? very polite한 good evening 썰과 함께. 이거는 뭐 느낌 오죠. 그죠? 되게 예의 바른 good evening sir 하면서 들어간 거야. 그지? 자, 그 대장 에디터는요. look up 바라봤어요. at him 그를요. 그리고 위로 싹 쳐다봤다는 느낌이겠죠. 그렇다는 소리는 앉아 있었다라는 느낌을 좀 받죠. In a very friendly manner. 그럼 뭐야? 여기서의 매너는요, 예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매우 친절한 예절로. 또는 얘는 방식이라는 뜻도 있어요. 예절이라는 뜻도 있고요. 방식 또는 예절. 두 개의 뜻이 다 되죠. 그죠? 매우 친근한 방식으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asked,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 이렇게 물어봤죠. Are you free? 너는 free하냐? This evening. 오늘 저녁 한가해요? 데이트를 신청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가하냐고 물어봤죠. Yes. Yes라고 한 거는 Yes, I am free겠죠. 그죠? 그래서 pretty much라고 하는 건 꽤나 한가해요? 라는 뜻이고요. Do you need? 당신은 do need 필요합니까? Me. 나에게 for anything. 뭐 어떠한 것이든 필요합니까? 즉, 뭐 좀 필요하세요? Sir? 사장님? 이렇게 물어봤죠. 얘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Yes. Yes, I do겠죠. Yes, I do. Yes, I need. 이런 거겠죠. 필요해. 라고 요 에디터가 대답을 했고요. 자, 콤마 찍고 ing네요. 분사 구문이고요. 콤마 찍고 ing는 분사 구문이고. 자, 분사 구문 옆으로 당겨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면. 자, 분사 구문은 일반 기본적으로 제가 네 가지의 해석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뭐뭐 하면서. 가장 많이 해석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뭐뭐 할 때.
세 번째, 뭐뭐 하면서. 네 번째, 뭐뭐 하는 이라는 수식의 의미를 가질 때도 있다고 했었어요. 그죠?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는 하면서라고 해석이 되는 것 같네요. Smiling to himself니까 그 스스로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스스로에게 웃으면서 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좀 그에게 웃으면서가 아니라 그 스스로에게 웃었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포인트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웃으면서 약간 좀 멋쩍어서라는 느낌이 되겠죠. 그죠? You didn't know. 너 몰랐었을 거야. About 뭐에 대해서? 나의 interest, 흥미에 대해서. 근데 어디에 대한 흥미냐면은 음악에 대한 흥미에 대해서 너는 아마 몰랐을 거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did you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게 중학교 때 많이 배우는 부가 의문문이죠. 그래서 그렇지 않니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니라고 물어볼 때 보통 여기 동사 주어를 바꾸는데 이 did가 여기에 있는 동사랑 항상 상응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you know라고 하면은 didn't you라고 되는 거기.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you knew라고 했어 과거형. 그럼 여기에는 didn't you라고 물어보는 건데 여기서 지금 didn't know라고 했으니까 그거의 반대로 해서 did you가 되는 거예요. 그지? 그럼 만약에 부가의문문 잠깐 갑니다. You are free. 아, you are free라고 하고 그 다음에 너 한가하지? 라고 하고 그렇지 않니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않니라고 하려면 얘를 바꿔야 돼. 그러니까 aren't you? 라고 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도 didn't이니까 그냥 did로 놓은 거야. 알겠죠? 됐어요? 무슨 얘긴지? 이해됐어? 정민이 됐어? 됐다고 봐. 자, 그래서 이렇게 부가의문문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I have been learning이야. 그럼 봐봐요. 나는요, have been learning and practicing이라고 한다는 거는 일단 have PP면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 BING라고 하는 거는 현재도 진행 중이라는 거지. 그러면 과거에 했던 일이 지금 현재에도 꾹 진행되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해석을 뭐뭐 해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나는 배우고 연습해오고 있는 중이야라는 뜻이에요. Secretly니까 비밀스럽게. And now, 그리고 이제 나는 원해요. 목적어가 to부 정사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너가 듣기를 원해. 뭘 듣기를 원해? Here의 목적어로 me. This evening. 오늘 밤, 너가, 나를 좀 들어줬으면 해. 라는 뜻이기. 나는요, 너의 opinion, 의견을 원해요. I know, 난 알고 있어요. That 이하의 사실을 알고 있는 건데요. 뭘 알고 있냐면은, 이것이 가치 있을 거라는 걸 나는 알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네요. 즉, 뭐야? 뭐, here니까, 내가 뭔가 연주를 하거나 노래를 좀 연습해 오고 있는데 너가 조금 해줬으면 좋겠네. 왜냐면 내가 음악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지 몰랐잖아. 그치? 근데 내가 연습을 좀 해오고 있었거든. 비밀스럽게. 근데 이제는 너가 좀나좀 오늘 밤좀 들어줬으면 해. 그리고 너의 의견이 난좀 원해. 그래서 아마 좀 같이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쉐이커가 이게 보스가 와가지고 의견 좀 달라 그랬어. 근데 쉐이커는 오늘 뭐 하기로 했어? 진실만을 이야기하기로 했지. 그럼 무슨 일 벌어질지 좀 알겠죠? 그죠? 쉐이커의 의견은 뭐에 대한? 음악에 대한 쉐이커의 의견들은요, 좀잘 알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래요. 이게 뭐 중에 하나냐면은 가장 심각한 뮤직 크리틱스니까 비평가들 중한 명이라는 거야. 인더 타운 그 동네에. 그럼 여기서 시리우스라고 하는 건 심각하기보다는 약간 진지한? 뭐이 정도로 봐도 될것 같고요. 조금 능력이 있나 봐요. 이쪽 조예가 깊나 봐요.
But 그러나 그는 never thought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데디아의 사실을. 뭔데? 그의 음악에 대한 이 흥미가 would lead 이끌 거라는 거야. 힘 그를 어디로? 이러한 종류의 situation으로 이끌지는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그는 쉐이커가 됩니다. 어떻게 썼더라? 쉐이커. K-H-A-R이네요. 그죠? 얘도 역시나 쉐이커가 되겠고요. 그죠? 얘도 역시나 쉐이커가 되겠고요. 그죠? 얘도 역시나 쉐이커가 되겠죠. 즉, 잘 봐봐.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건 지금 사장 에디터와, 그러니까 치프 에디터와 쉐이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누가 누구인지를 조금 잘 알아야겠지. 그지? 그럼 아까 smiling to himself에서 거기서의 himself는 누굴 뜻해? 편집장을 뜻하잖아. 편집장이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웃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둔다는 거야. 왜? 남자 둘이 나왔고 지금 계속 him, his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 himself. 그러니까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어려운 건 아니고 여러분들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돼. 그지? 아, 그리고 다시 여기 이러한 종류의 상황은 뭘 뜻하는 거니? 이러한 종류의 상황. 윗사람에게 음악에 대한 비평을 해야 하는 상황이겠죠. 즉, 앞에 나온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장을 이어주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거야. This kind of situation. 앞에 나오는 이러한 상황. 됐죠? 다음 갑니다. At, 이것은요, a surprise. 깜짝 놀라는 거고요. Rather라는 거는 여기서는 그냥 꽤라는 뜻이 있어요. 이거는 꽤나 surprise하지 for you, 너에게는. Isn't it? 그렇지 않니?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여기서도 부가의문문 그렇지 않니에서 isn't가 나온 거는 여기에 is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지? is가 나왔기 때문에 isn't라고 해준 거예요. 라고 요 에디터가 물어본 거예요. 그럼 여기서의 you는 누구야? 여기서의 you는 쉐이커야 아니면 보스야? 쉐이커입니다잉. 그지? 잘 알아두세요. 지금 계속 체크합니다잉. 얘로 체크를 할까? 그럼 힘도 쉐이커고요. 히즈도 쉐이커고요. 히, 유 이런 애들 다 쉐이커가 되겠죠. 그죠? 자, I've spent. 나는 써왔어요. So much money. 굉장히 많은 돈을 써왔어요. On 어디에? Learning. 배우는 데 써왔어요.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and 그리고 I have kept 나는 유지를 해왔어요. 이것을요 비밀로 유지시켜 왔어요 라는 뜻이죠. 그죠? 그럼 여기서 have pp를 쓴 거는 왜 지금 더 과거인데 have pp를 썼냐라고 하면은 이거는 지금 따옴표기 때문에 원래는 현재 시제를 써주는 건데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야 얘가. 알겠지? 그럼 여기선 더 과거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직접 화법이니까. 알겠죠? 자, they, 그들은 started,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start의 목적어로 ing가 왔네요. going, 가기 시작했어요. start의 목적어는 to 부정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to 고도 가능합니다. 어디로 향하기 시작했냐면은 걔네 집으로 좀 향하기 시작했대요. 그죠? 그리고 하나 더. 여기서 이시 뜻하는 거는 뭘까? 이것을 비밀로 지켜왔다. 아마도 음악에 많은 돈을 쓰는 것이 되겠죠. 즉 앞에 있는 거 I have spent so much money on learning. 이게 되겠죠. 음악을 배우는데 많은 돈을 쓴 것. 그리고 나는 이것을 비밀로 지켜왔다.
자, 이것은요. wasn't fortunate니까 행운이 아니었다라는 건데요. 아, 나는, 죄송합니다. 나는 좀 행운이 없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enough to 부정사가 형용사를 꾸며줍니다. 그럼 요거는 조금만 옆으로 와서 할게요. 형용사가 enough to 부정사, 여기 나와 있는 지금 enough to 부정사가 형용사를 꾸며주잖아요. 그래서 잠깐 보면은, 그래서 형용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enough to 부정사가 나와서, 이 enough to 부정사가 형용사를 꾸며주는 거고요. 해석은요, 뭐뭐 하기에 충분히 형용사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뭐뭐 하기에 충분히 형용사한, 뭐뭐 하기에 충분히 형용사한 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해석하면은 갖기에 충분히 운이 좋지는 않았었다라는 뜻이 되겠지. 뭘 갖기에? 아이를 갖기에는 운이 충분히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나는 아이가 없어요 라는 뜻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편집장이 말했습니다. 슬프게. 뭐 하면서? 그들이 걸어가면서. But, 그러나, 이제 문장 이어집니다. 그러나 나는요, prayed to at least. 여기서 at least는 부사로 껴들어갑니다. 적어도 to 부정사해 하게 이제 소원을 빌었다는 거죠. 가지라고. 편안함을. 뭐의 편안함? 음악의 편안함을. In my life니까. 삶 속에서 음악의 편안함을 갖도록은 pride니까 좀 기도했다. 뭐 이런 뜻으로 보면서 그냥 자기의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He, 그는요. Chattered, 수다 떨었대요. 끊임없이. 어봐, 뭐에 대해서? 음악에 대해서. 그 음악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거를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좀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how, 어떻게 그가 시작을 했는지. One day, 갑자기 어느 날. Out of, 뭐로부터? Sheer boredom이니까 약간 좀 이렇게 단순한 그러한 지루함, 순전한 그러한 지루함 밖에서 하루를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의 선생님이 at first, 처음에 웃었는지, 그를 향해서. 그리고 나서 주었는지, 그에게. 뭐를요? Hope, 희망을 주었는지. 처음에는 막 웃고, 그 다음에는 그래도 열심히 하시면 잘 되실 거예요 라고 이렇게 희망을 줬는지. 뭐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그의 ambition, 열정이, 삶의 열정이 잊어버리게 했는지. 뭐를요? 그 자신을, 뮤직 속에서의, 뮤직에서의 그 자신을 어떻게 잃어버리게 했는지. 그러니까 삶이 바쁘다 보니까 음악에 대한 열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사라지게 했나 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힘셀프 제기대명사 온 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한 거야. At his home. 그의 집에서. 그래서 그의라고 하는 건 이제 편집장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 편집장은 초대했습니다. 쉐이커에게 투부정사하라고. 그럼 여기서는 초대하다라기보다는요. 그냥 목적어에게 투부정사하라고 약간 요청하다의 느낌이죠. 그죠? 앉으세요. 이렇게. 어디에? 럭셔리한 그러한 카우치, 쇼파에 앉게 했다라는 거야. And, 그리고 put, 놓았다라는 건데 몇 개의 맛있는 음식들을 before him이니까 그 앞에. before라는 거는 앞에라는 뜻이 있죠. 그 앞에 놓았습니다 라고 보면 되겠고, 여기서의 힘은 누구? 쉐이커입니다. 그죠? 쉐이커가 되겠죠. 됐나요? 지금 두 명이 나오니까 이런 거 좀 잘 봐주세요. 계속.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고요. 해석만 깔끔하게 할 수 있으면 풀 수는 있어요. 아, 그는요, 이 쉐이커를요, 그의 son in law처럼 대했대요. son in law라고 하는 건요, 법적으로 아들이거든요. 법적 아들이 뭐냐면은 약간 조카 같은 거. 조카면은 내 형제의 아들이잖아. 아들, 딸. 그지? 조카면은 형제의 아들, 딸인데, 그 형제의 아들, 딸이면은 약간 법적으로 내가 좀 아빠, 엄마가 되는 거잖아. 법적으로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mother in law는 뭘까? mother in law.
시어머니가 되는 거야. 시어머니 또는 장인어른 말고 그 뭐라 그래? 장모님, 장모님 또는 시어머니, 이제 장모님이나 시어머니가 이제 마더린러가 되고, 파더린러는 장인어른이나 아니면은 저기 시댁 뭐야 그 시아버지.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he 그는요 심지어 말했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했대. 너는 반드시 들어야만 해. with 뭘 가지고? 오픈마인드니까 좀 열려있는 마음으로 좀 들어야만 해.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about 뭐에 대해서? those articles 그 아티클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고. 요거 뭐야? 요 those 아티클 뭐야? 이거는 셰카가 미뤄둔 기사들이죠. 다섯 개 정도 있었나? 그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기사실? 뭐야? 기사들. 내가 줄게요. 너에게 뭐를요? 엑스트라 위크니까 추가 한 주를 더 줄게요. 그래서 여기서의 투부정사는 이렇게 꾸며줘서 그것들을 쓸 추가 한 주를 더 줄게 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그것들을 뜻하는 건 뭐겠어? 요 기사들을 뜻하는 거겠죠. 그거 기사들 쓸 한 주를 추가적으로 더 줄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Make it 10 days, sir. 저 죄송하지만 열흘만 더 주면 안 돼요? 그거 일주일 말고 7일 말고 열흘 안 돼요? 이렇게 셰카가 베그드 했다니까 이제 빌었다는 거지. Alright, 알겠어요. 자, 편집장이 말했습니다. Generously니까 뭔가 이제 뭐랄까 그 말이 생각이 안 난다. 그렇지, 너그럽게 좋습니다. 편집장이 이제는 시작했습니다. To sing 부르기 시작했대요. A song 노래 하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begin의 목적으로는 뭐 ing도 가능하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뭐를 부르기 시작했냐면은 아니네요. 그리고 계속해서 with two more니까 두 개 정도 더 불렀대요. 그지? 자, 이 쉐이커는요 코멘팅 하기 시작했어요. 그 스스로에게. 그럼 여기서도 제기대명사 온 거 조금 체크해 두시고요. 자기 자신에게, 즉 쉐이커에게 스스로 코멘팅 하기 시작했다는 거니까 논평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타트는 목적어로는 ing도 맞지만 투부정사도 맞습니다잉. 해두시고요. 자, 그는요 요거 크록스라고 하는 거는 개구리가 우는 거, 개골개골거리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좀 dozen이라고 하는 거는 12개를 뜻하는데요, 그냥 그 꽤나 많은 개구리 떼가 우는 것처럼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나 버팔로가 소잖아요. 들소. 들소처럼 음매에 걸었다는 거예요. 최악이었다라는 거죠. 그죠? Now, 이제는 그가 sounds like, 뭐처럼 들리냐면요, 오래된 창문처럼 보인대요. 어디에 있는? 스톰 속에 있는 창문처럼 들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뭐 개구리가 울고 소가 음매거리고 그 다음에 폭풍 오고 있는 데에서의 오래된 창문이만 덜컹덜컹 거리는 거잖아요. 그러고 있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거의 뭐 사람의 목소리라고는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편집장이 끝마쳤을 때 노래하는 것을요. 여기 좀 체크해야 되는 건 이제 finish의 목적어로 ing 온다라는 거는 체크를 좀 해주세요. 그죠? 그래서 노래 부르는 걸 끝마쳤을 때 그때 그는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청합니다. 자, 이제 let me know. 알게 해주세요. 당연히 사역동사니까 목적보어에는 동사 원형이 들어갑니다. 뭐뭐 하게 해줘. 그럼 내가 알게 해줘. 뭐를 알게 해줘? No. 뭐를요? Your opinion. 너의 의견을 이제 알게 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알려줘. 진실만을 얘기해야 되잖아. 그지? Can I tell you tomorrow, sir? 저 내일 얘기해드려도 될까요? 얘기하는 거죠. 왜? 희망에 가득 차게 물었대. 왜일까? 왜 내일 하면 안 될까? 왜? 약간 이거 느낌이 오늘은 진실만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진실만 얘기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아, 저 죄송한데 내일 얘기해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지? 근데 뭐라고 해? 어림없죠. No, I want it immediately. 아니, 나는 원해. 이것을 즉시 원해.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 요 놈이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너의 좀 진실된 의견, 나는 그것을 당장 원해. Was it good? 이것이 was good? 좋았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 이것이 뭐겠어? 뭐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은 여기로 굳이 따지면은 그 singing이 되겠죠. 노래 부르는 거. singing. 그러니까 그 편집장의 노래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편집장의 노래가 좋았니? 나의 노래가 좋았니?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갑니다. No, sir. 아니요. 라고 이제 얘가 대답을 했죠. Oh, do you think? 너는 생각하니? 뭐라고? 대리아라고? 내가 will improve니까 향상될 거라고 생각하니? 만약에 내가 계속해서 나의 레슨을 한다면은 내가 조금 향상될 거라고 너는 생각하니? Absolutely not, sir. 전혀 아닌데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뭘 가지고? 그의 보이스인데 어떤 보이스? 쉐이킹하는 그의 보이스와 함께입니다. 자, 이거는 문법으로 조금만 봅시다. 오른쪽으로 뿅 가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사구문을 씁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요 구문이 이제 요 with 목적어 ing 또는 with 목적어 분사 요 개념이 분사구문에서 굳이 안 나와도 되는데 그렇게 많이 가르치니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분사구문을 말할 때 일반적으로는 접속사 플러스 주어 다음에 동사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주어랑 동사 이렇게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접속사를 지우고요. 주어랑 똑같으면 지워요. 그지? 똑같으면 지우면 되는데 얘가 똑같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해? 못 지우잖아. 그지? 못 지우는 상태에서 그럼 문장이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최종적으로는 주어 다음에 ing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콤마 찍히고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러면은 약간 좀 보기가 불편합니다. 그지? 약간 좀 보기가 불편해서 얘를 조금은 더 보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구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주냐면요. with 주어 ing로 바꿔주는 거야. 얘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지.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어가 돼버리는 거고 이 주어가 그다음 이 ing나 또는 pp도 가능하죠. 그게 이렇게 꾸며주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은 일반적으로 해석은 ing 하는 주어와 함께 라는 뜻이 되면서 이거는 약간 동시동작의 느낌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동작의 느낌을 준다라는 거는 뭐뭐 하면서라는 느낌도 좀 줍니다.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면서라는 느낌으로 해석이 될 때도 있어요. 아이고. 이해됐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어떤 문장이었냐면은 사실 원래는 이 문장이 원래는 이거였던 거야. 굳이 따지면은 as his voice가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shake가 이제 shaking으로 바뀌고 이게 여기서 as가 지워지고 그 다음에 이 his voice와 이 shake가 다르잖아요. 그지? 다르니까 여기에서 shaking이 이제 ing가 써지는 거야. 원래는. 그래서 여기를 쓰면은 쉐이킹이 되는 건데, 그지? 근데 여기서 as 지워지고 his voice shaking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조금 불편해진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뭘 써준 거냐면은
여기서 전치사 with을 써주고 그대로 넣어주고 그대로 넣어주게 된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떨리는 그의 목소리와 함께, 즉 목소리 떨면서, 맞나요? 목소리 떨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지도 아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지. He, 그는요, 좀 행복하지 않음을 느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절이 나오면은요, 감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절이 나오면은 그 감정의 원인이 되죠. 그래서 주어가 동사해서 좀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가 더 많은 뭔가 좀 그 서포티블리니까 좀 지원을 해주는 좀 파지티브한 그러한 말을 더 못해줘서 좀 불편함을 느꼈다,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런 실험을 하다니. 대단하죠. 그죠? 여기서 he는 보스야? 아니면은 쉐이커야? 편집장이 아니야. 편집장 아닙니다잉. 얘는 이제 쉐이커가 좀 불편함을 느낀 거야. 왜? 지가 이게 더 이상 이렇게 얘기를 못해주니까. 그죠? 이해 됐어? 딴 데 보고 있지 마. 너 딴 생각하고 있었지? 왜 이렇게 정직하십니까? 딴 생각하고 있었지? 네. 귀여운 것들. 아, he thought. 여기서의 he thought은 껴들어간 겁니다. 컴마컴마니까. 그냥 그는 생각했다라는 건데,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뭘 요구하냐? 많은 힘을 요구합니다. 근데 어떤 힘이야? 줄 많은 힘을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진실이라는 거는 주려면은 많은 힘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야. 진실을 말하는 거지. 그지? 여기서 이게 to give라고 하는 건 사실은 to tell의 의미랑 좀 비슷한 거죠. 진실을 말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힘을 필요로 하는 거고. 근데 뭐만큼, as much as잖아. 그럼 뭐만큼 큰 힘이냐? 받는 것만큼 큰 힘인 거지. 그럼 여기서 받는다라는 거는 이제 hear의 느낌인 거죠. 진실을 듣는 것만큼이나 진실을 말하는 것도 큰 힘을 요구한다라고 그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러니까 진실을 주는데 큰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진실 말하는 거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힘들다라는 뜻이잖아요. 왜? 자기가 오늘 하루 진실만을 말했는데 굉장히 힘들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진실을 듣는 것만큼이나 진실을 말하는 것도 엄청나게 큰 힘이 필요하구나. All the way home. 그 집으로 가는 그 모든 길에 그는 되게 걱정스러움을 느꼈다. He felt. 그는 느꼈다는 거야. that 이하의 사실을 느낀 거예요. 자, 이거는 that 이하의 목적으로 보셔도 되고요. 그의 오피스 라이프니까 회사 생활이 be going to 부정사 뭐뭐 될 것이다. difficult,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거고요. from now on 이라는 거는 지금부터 라는 뜻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그의 회사 생활이 조금은 어려워지겠다라는 걸 느낀 거죠. everything, 모든 것은 depended on the Chief Editor's will이고요. 여기서의 will이라는 거는 명사로서 의지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이 편집장의 의지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지금 편집장한테 밑보였잖아. 그러니까 아, 좀 어렵겠는데 생각을 한 거죠. When he arrived home, 그가 집에 도착을 했을 때 그의 와이프는 looked angry. 조금 화가 나 보였습니다. 그지? 왜? 아침에 그날 일을 피고 갔잖아요. He knew. 그는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은 데디아의 사실을 알았는데 그녀가 여전히 upset, 화가 났다라는 걸 알았어요. With him. 그에게. 그죠? 여기서 그는 이제 쉐이커가 되겠죠. 뭐에 대해서? 뭐 때문에? for라는 건 일반적으로 위에서라는 뜻도 있지만 원인을 나타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 that morning이라는 건 그날 아침이에요. 그날 아침 그의 코멘트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그에게 아직까지도 화가 났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두 개의 재앙이 오늘 쉐이커는 말했습니다. 그 스스로에게 두 개의 재앙이구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재앙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뭐 희생양이라고 보셔도 큰 상관 없어요. 두 명의 희생양이구만.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I do this for a week. 내가 이것을 일주일 동안 한다면 나는 won't have, 갖지 못할 거야. A single friend. 한 명의 친구도 갖지 못할 거야 라는 거고 left는 pp로서 여기에 꾸며줍니다. 그래서 남겨진 한 명의 친구도 갖지 못할 거야 라는 뜻이야. 알겠지? 남기다가 아니라 남겨진, 남겨지다. 남겨진 친구 한 명도 나는 갖지 못할 거야 라는 거고 여기서는 그냥 일반 시제 둘을 썼다라는 거는 가정절이 아니라 그냥 조건절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조건절이기 때문에 여기는 will not의 시제가 온 거예요. 우두가 안 오고. 그죠? 이해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일주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한다면, 내가 했다면은 이게 아마 나 친구 한 명도 남지 못하겠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라고 하면서, 요 쉐이커라는 아이가 진실을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보면은 어떻게 될까라고 해서 하루를 그렇게 살아봤고 그 결과 어떻게 됐다? 망했다. 뭐 이 정도의 내용. 친구 한 명도 남지 못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됐어요? 질문? 응? 뭐라고요? 더 남았어요? 하나가 더 남았네. 죄송합니다. 뭐야, 나 6에서 끝난 줄 알았어. 왜 얘기 안 해주고 왜 저기 뭐야 펜을 덮으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He, 그는요 콜 하나를 받았대요. From 뭐로부터? Chief Editor로부터 콜 하나를 받았어요. 다음날 쉐크가 대답했습니다. 왜 뭘 가지고? 걱정되는 목소리를 가지고. 여기서 이제 worried랑은 걱정된 목소리죠. 너의 suggestion about my music. 내 음악에 대한 너의 제안은 매우 유용했습니다. Thank you. 고마워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가? 이 chief editor가. By the way. 근데 있잖아. 근데 있잖아. Where? 어디에? Those articles. 그 아티클 어딨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죠? 요 도즈 아티클이 뭐야? 그 아까 얘기했던 쉐커가 미뤄둔 기사들이 되겠죠. 얘네들 어딨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야기합니다. You gave me. 너는 주었어요. 나에게 열흘을 줬잖아요. 뭐하는? 그것들을 끝마치는 열흘을 줬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의 됨을 뜻하는 건 당연히도 요 those articles가 되겠죠. 라고 얘가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요 surprised는 무슨 뜻일까? 컴마 찍고 pp이기 때문에 얘는 분사구문처럼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놀라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놀라서. 그냥 surprising 하면 놀래면서고. 그러니까 놀래키면서고. surprise는 내가 놀라면서니까. 그지? Oh. I have reconsidered. 내가 다시 한번 고려해봤어. 근데 나는 아주 긍정적으로 must have 가져야만겠어요. 그것들을요. here 여기에 tomorrow 내일까지. 나 내일까지 그것 좀 가져야겠어. 됨은 당연히 여기서의 됨이 되겠죠. 그죠? Five articles in a day? 하루에 다섯 개 기사라고? That meant, 그것은 의미합니다. Working, 일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mean의 목적어로 ing를 받는 거죠. 그죠? 이거는 옆으로 잠깐만 오면은 이제 mean이라는 동사는 to 부정사도 받을 수 있고요. ing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mean이 to 부정사를 받으면요. 의도하다라는 의미고요. 뭐뭐 하는 것을 의도하다. ing가 받으면 뭐뭐 하는 것을 의미하다로 바뀝니다. 네, 이 두 개의 의미가 조금은 혼동돼서 많이 쓰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는데 일단 교과서에선 역시나 뭐뭐 하는 것을 의미하다라는 걸 정확하게 찍어줬죠. 그래서 that 그것은 meant 의미합니다. 뭐를요?
on them 그것들에게 일을 하는 거를 all night long이니까 하루 종일 밤새 가지고 일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의 that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도 five articles in a day 이거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하루아침에 아까 하루 안에 다섯 개의 기사를 다 쓰는 것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뭐 굳이 계속적 용법으로 가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 뭐 아니면 그냥 가도 그냥 갈 것 같네요. 이제. 그지? 그다음에 give 주세요. 나에게 a couple of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틀만 주세요 라고 이제 긴장돼 가지고 요청을 했다라는 거죠. 보스에게 no 안 돼. 나는 반드시 그것들을 내일 아침까지 받아야만겠어. And 그리고 remember 기억하렴. 뭘 기억하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겠죠. 모든 아티클들은 반드시 완벽하게 accurate 정확해야만 해 라고 이 사람이 이제 이야기한 거죠. 이제 쪼기 시작을 하는 거죠. Yes sir 알겠습니다 라고 이제 쉐이커가 말을 했고요. 다음, staying up all night, long waiting articles was 라고 하면은 여기서의 staying이라고 하는 게 주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야 was가 동사가 나오는 거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stay up이라고 하는 거는 서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야. all night long 그러면은 하룻밤 내내 그지? 서 있는 상태를, 즉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 밤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ing는 분사공미입니다. 뭐뭐 하면서. 그러면은 아티클들을 쓰면서 하루 종일 밤을 세우는 것 그것은 was 뭐였다라는 거야? 하나의 작은 price 가격이었다라는 건데 여기서는 가격이라기보다는 약간은 대가로 뜻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가는 시옷이 들어가나요? 대가? 여러분들이 더 국어를 잘 알잖아 나보다. 대가. 대가 시옷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몰라야 안 들어간다는 거야. 몰라야? 들어가 안 들어가? 대가. 안 들어가? 대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몰라? 안 들어가 들어가. 몰라? 안 들어간대. 다현이가. 자, 그럼 안 들어갑니다. 알겠죠? 아무튼 대가를 뜻하는 거고요. 작은 대가인데 뭐한 대가냐면은 to pay for 지불하는 거지. 그럼 지불하는 것에 대한 대가라고 보시면 돼요. 지불하는 것에 대한 대가. 근데 뭘 지불하냐면요. 럭셔리, 아주 비싼 거야. 근데 뭐에 비싼 거냐면은 of telling, 말하는 거야. 뭐를? 진실을. directly, 직접적으로. without, 뭐 없이? respect, 존중 없이. to, 어디에 대한 존중? 이 편집장에 대한 존중 없이 직접적으로 진실을 말하는 그러한 럭셔리한 것을 지불하는 것에 대한 가격이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 말하는 것의 대가였다. 라는 거야. 근데 뭐야? small. 작은 대가였다. 그럼 이제 뭐야? 앞으로 더 험한 일들이 많아지겠다라는 거를 조금 봐주면서 내용을 가고 있네요. 이름 진짜 끝인가요? 다음? 없네요. 그죠? 자, 질문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